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세조이의 의료 상담사 우리 강 선생님과 함께 두 번째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얘기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요.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네. 우리가 만남에 대해서 좀 말을 해볼 거예요, 쌤. 그래서 선생님과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된 그런 계기, 그 계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또 일들을 또 함께 해왔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그래요. 선생님 좀 재미있게 좀 말 좀 해주세요. 네. 병원에서 임신돼서 왔고, 네. 또 입원해서 해산을 하고 이후에도 계속 만남을 가지다가. 저희들 둘이서 함께 통일 연극에 참가했거든요. 네. 내가 어머니 역하고 딸 이렇게 네. 해서 예. 그래서 엄마 딸이 됐습니다. 네. 우리는 맞아요. 예, 맞아요. 엄마 딸이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세조에서 해마다 통일 연극을 하는데요. 올해까지 7년 차 하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예, 정말로 탈북 스토리. 네. 예, 그다음에 그 중국에서 북한으로, 네. 북한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과정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고, 또한 그, 피포? 풍계리 진달래. 풍계리 진달래. 그런 거를 통해서 그런 것도 북한에서의 피폭에 대한 그런 것도 했고, 한국에 다음에는 한국 정착을 하면서 벌어졌던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연극으로 만들어서 지금 올해까지 지금 우리가 8년 차 아닐까? 8년 차. 7년 차겠네. 그래 해마다 처음에는 1년에 한 프로만 가지고 했다면 한 우리 3, 4년 전부터는 1년에 두 번에서 봄, 가을로 예, 상반기에 한 클럽하고 또 하반기에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고 가장 중요한 우리 중고등학교에 다녔잖아. 네 맞습니다. 예. 맞아요. 북한 에서는 붕괴연습 마을을 하게 되면 저희 동네에 다 붕괴연습 마을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동네에서 보게 되면 한강포 마을이라고 해요. 네, 그렇구나. 네, 그런 학교들마다 다니면서 고향 시청, 시청의 공무원들 그다음에 그 앞에서 맞아. 그다음에 네. 동대문, 네. 동대문 저 뭐야 구청에서도 공연을 네네네. 하고 아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청에서 가서도 네네, 맞습니다. 수원신가 네, 아 그쪽 네, 가서도 한번 했던 것 같고 고양시 공무원들 하는 건 우리가 한 3, 4회 했댔지.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예, 초고등학교, 초중고학교 예, 그런 데서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현장에서 저희들 공연을 했는데요. 직접 이렇게 학교의 현장에 와서 연극을 하기에는 자기들이 처음이라고 처음 구경한다고 했거든요. 아, 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러한 연극들이 우리 대학로나 혹은 이제 수도권 내 학교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저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위문 공연식으로 저기 뭐 부산이라든가 아니면 군부대라든가 이런데도 좀 가서 좀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연극을 하면서. 아, 연극을 하면 제일 재밌던 거는 그때 그 누가가 나왔던가. 그래서 그 저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그 에, 저 우리 저 성우 중에서 잘생긴 오빠가 하나 있었어요. 아, 상길이. 상길이다. 상길. 한상길. 아, 그거 잘생긴 남자 친구 역할. 아, 그래. 그런데 완전히 그 오빠가 나오니까 아이들이 와와와 하면서 그래서 내가 야, 이 대한민국 아이들은 중고등학교라고 해도 진취성이 강하고 그리고 보는 눈이 확실하구나.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적극적으로 해준다? 북한에선 상상도 못하지. 북한에서는 왜냐면 김정은이 제일 잘났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막 호응을 하고 막 난리치던 소리를 막 치고 그때 하면서 정말로 있지 뿌듯했어요. 아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 통일 연극이라고 하면 약간 부담감이 오는 그렇죠. 거잖아. 네. 아, 정석이고 또 아주 그 이런 거로 봤는데 그래도 너무 있지 즐겁고 재밌게 네. 이렇게 저 연극이 진행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청년들이 지금 중고등학교 아이들 너무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걸 못하고 있어서 너무 아쉽거든. 그렇죠. 그렇지. 재작년도였죠, 그게. 재작년도였지. 네. 재작년도였는데, 진짜 무대 위에서 계속 사진 찍자고 해가지고. 맞아. 2시간을 찍자고. 맞아. 그렇게 있었어요. 아이들이 막
뭐야, 친이 아이들 막 올라와가지고 막 난리치고 그랬지. 그럴 때가 그렇고, 그다음에는 정말로 그 대학로에서 할 때도 보니까 그 다 점잖은 분들이 대학생들이랑 이렇게 와서 구경을 하잖아. 그런데는 그 대학생들이나 그다음에 또 외국 유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특히 북한학을 전공하는 그런 친구들이 와가지고 공연을 보면서 감동이 되어서 막 울고. 그렇죠. 네, 북한 사람들이 우는 건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왜 자기 연극을 통해서 감동이 되는 거야. 어떤 것이 자기 생각이 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하고 연관되지 않는 외국 유학생들이나 여기 젊은 대학생들이 감동을 받고 막 울면서 꽃다발 들고 막 달려 올라오고 그러면서 아 정말 하나가 된 느낌? 이럴 때 정말 긍지를 가졌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사실 연극을 하는데 거의 한 8명 정도는 한국분들이고, 2명. 딱 3명. 저희 2명이었죠? 2명, 3명. 오진아까지. 오진아 감독님까지 하게 되면 그렇게 됐었는데, 그때 저는 우리 엄마의 얼굴을 다시 봤어요. 아니, 이렇게 정숙하던 그 상담사가 아니었어요. 상담을 하면서 또 이렇게 저희가 근데 뭐, 일하는 우리가 노동시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8시간 노동제라는 게 있는데 그것 외에 저희는 8시간 일을 마치고 그 다음에 7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네, 연습을 했어요. 밤에 그렇죠. 연습을 많이 맞아, 했습니다. 맞아. 아 진짜 맞아요. 저희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성안악은 그 원래부터 기질이 있고 타고난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 어떤 것을 해도 확실하게 해요. 저 같은 건 아마추어거든요. 어머머머 네. 아닙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원래 아마추어였고 아마추어였는데 저 뭐 어떻게 우리 대표님이 아, 강 선생밖에 우리 직원들 중에서 할 사람 없으니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그래서 북한식으로 알았습니다 하고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정말 처음에는 난간도 있었고 하기도 싫고 막 그리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막 주저주저 하고 그렇게 하면 하는 과정에 배짱도 생겼고 조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아마추어지만 그래도 연극을 한다면 싫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는 작년 코로나부터 문제야. 그렇죠. 우리가 지금 군중과 호흡을 못하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다 하다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상 촬영해서 유튜브로 내보내거든요. 사실 우리가 작년도에 그걸 한 거죠? 그렇지. 작년도에 유튜브로. 예, 작년도에 신민여의 통일 이야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신민여 TV에서 예, 우리가 그때 뭘 했었죠? 그게? 아 기억이 잘 안 나. 아. 슈퍼스타 리동현. 맞아. 네. 슈퍼스타 리동현. 네, 맞아요. 슈퍼스타 리동현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한 5회차 정도를 맞아요. 예, 직접적으로 맞아요.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남과 북이 함께 연습해 나갈 때도 그렇고, 그 과정에서만큼은 남한 사람, 북한 사람을 따지지 않고 하나가 되는 그런 화합의장이었던 정말, 정말 그래요. 그럼 한 가지 여쭤볼 건데요. 네. 그 사실 연극을 하는 분들은 다 젊은 세대였잖아요. 대한민국에. 아, 그렇지. 혹시 어떤 무슨 선입견이라던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점이 좀 어려웠던 점이 있었어요? 있었지. 처음에는 아무튼 제가요 뭐 알겠습니다 하고 시작은 했는데 네네네. 연출가님부터 시작해서 대학로에 빵빵한 성우님들이 오셨거든요. 오셨는데 그분들하고 처음에는 너무 서먹서먹했어요. 그리고 과연 우리가 그 영해될 수 있을까? 물과 기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잖아. 물과 기름은 절대로 섞이지 않는데. 섞이지 않지. 그러니까 야 그렇게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추어지 잘 모르지 잘 할 줄 모르면 그분들이 말은 저희들한테 못해도 못하면서 엄청 그게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고 야. 그런 처음에는 너무나도 부담이 됐어. 부담이 돼가지고 이제 눈치도 많이 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는 너무나도 그 아들 같고 아들 같고 동생 같은 그런 분들 아니 워낙에 뭐 또 잘 챙겨 주셨잖아요 또 아니 그런 데는 또 거기에 나는 직원이잖아. 아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그 배우분들이 함께 시작해서 저는 북한 순대도 가져오고 두부밥 인조고기밥 북한 음식도 대접을 하면서 그 맛을 느끼는데 저희들만 맛있어 하는 줄 알았더니만 한국 분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막 챙겨서 보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가까워지고 뭔가 연기에서도 미숙한 거 있으면 도와주고 그러면서
한 가족처럼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 걸까? 그러게 그치. 정말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연극을 하세요라고 그게 벌써 3년 전에 제가 그 제안을 받았을 때였어요. 그때는 부담이 많았었죠. 야 자네들 또 우리 못한다고 앞에서는 헤헤거리고 뒤에서는 또 흉 보지 않게 막 이러면서 그랬었는데 그래서 좀 많이 서먹서먹했죠. 사실은 저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했는데 의외로 우리는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왔지만은 우리가 북한의 뭐 고향이 북한이고 하지만은 대한민국 사람들과 언어가 똑같아요. 이건 맞아 맞아.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빨리 이게 정말 하나로 이제 화합이 됐고 또 이제 함께 하고 있는 그 작품에 한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구나. 그래, 최선을 다했죠. 예. 물론 그 남측, 예, 우리 대학로 우리 성우님들, 배우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보잘 것 없고, 뭐, 지금 눈에 차지 않았겠지만은 우리는 내가 성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 네. 맞았어. 네. 그래서 정말 우리 남과 북은 이렇게 문화와 예술로서도 또 하나가 될 수 있구나. 만남이란 결코 우리가 무언가의 무슨 큰 거대한 목적을 위해서 그런 만남이 아니고 그렇지. 소소한 일상에서 병원에서 상담사로 만나도 아니면 연극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만나도 아 우리는 한민족이었댔기 때문에 아 이런 언어적인 장벽만큼은 극복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네. 정말로 의미 깊은 말인 것 같아요. 네. 연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던가 예. 배우님들의 잘생긴 비주얼 나는 그래서 오는 것 같아. 딱 우리 특히 이지영 연출님 정말 잘생겼어요. 어마나 이러면서 그 남자가 저 욕도 정말 많이 먹었어요. 네, 근데 제가 잘했으면 뭐 욕먹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더 열심히 해야죠. 이지영 연출님 저 구독 하고 계십니다. 네, 구독 안 했다면 날래 누르시고요. 네, 이번에는 애 안 먹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이러한 우리의 땀과 노력들이 남과 북, 북과 남의 주민들에게 서로 다 같이 어우러지는 이런 화합의 그런 불씨를 안아오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어렵게 또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에요. 이런 말은 계속 하라면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연극도 많이 많이 응원해주고 세조위를 항상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